오늘도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풍성한 생명의 양식과 넘치는 은혜와 생명을 주는 보혈의 회복과 참된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아멘.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0절 말씀입니다.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.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. 아멘. 야간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필수 품목 중에 하나는 암막 커튼입니다. 아침에 창문을 통하여 쏟아져 내리는 그 빛을 차단하여 잠을 청하기 위함입니다. 그러나 아침에 출근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암막 커튼을 사용하게 된다면 모든 사물과 현실을 올바르게 보지 못하게 합니다.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만 보게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아침을 막고 있는 나의 암막 커튼을 철거해야 합니다.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인가 하는 이 사람에 대한 정체성의 논쟁이 일어났습니다. 맹인에서 회복받은 이 사람은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. 30절 말씀에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.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. 예수님을 빛을 받은 맹인이 눈을 뜨게 되어서 빛을 품은 이 사람이 다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 빛을 증거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그 빛을 거부하고 쫓아냅니다. 내가 알고 있는 율법의 하나님으로 복음으로 오신 하나님을 쫓아내고 있는 것입니다. 34절 말씀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쳤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리라. 여기서 쫓아냈다는 것은 출교했다는 것입니다. 유대교로부터 버림받은 것입니다. 모든 사회적 보호에서 외면당하게 된 것입니다. 그러나 그는 주님의 보호 안으로 주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.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제자로 부르신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. 이것은 치유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으로 가는 소명의 사건입니다.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제자로 부르신 사건입니다. 이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임을 고백하고 이 사람만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. 이 사람은 육신의 찬란한 빛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빛을 받은 것입니다. 자신이 열심히 쌓아 올리고 있는 암막 커튼을 이제 철거해야 합니다. 내가 알고 있다는 거짓된 촛불을 켜놓고 암막 커튼으로 아침이 온 것을 물리치면 안 됩니다.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면 안 됩니다. 나의 경험의 암막 커튼, 나의 지식의 암막 커튼, 나의 욕심의 암막 커튼을 철거해야 내 인생에 비추는 아침을 보게 됩니다. 예수님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. 그 예수님을 믿어 치유받고 회복받아 이제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. 아멘. 하나님, 예수님이 나에게 왔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아직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.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이 암막 커튼을 철거하고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. 그래서 이제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아침에 빛 가운데로 살아가 그 진리의 말씀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.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
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가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. 아멘.